안녕하세요, 선생님 가족 여러분. 내일 시험이죠. 10월 25일 시험. 그래서 오늘은 주로 새로운 문제보다는 복습 위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요청이 있어서 otherwise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험 나왔던 거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otherwise가 한 20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영영사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otherwise입니다. 문장 부사로 쓸 수가 있고요. 두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 패턴으로. 자, 그래서 예문 보면은 접속사처럼 쓰였는데요. 보통은 이제 접속사는 아니고 부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험에서는 이런 구조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마침표 찍어주고 대문자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 문장에 처음 시작하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시험에서는 앞에 이렇게 명령문, 뭐뭐 해라, 그 다음에 해야 된다, 혹은 must, 해야 합니다. 예, 이런 동사 표현 나오고 뒤에 otherwise를 선택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해라. 그리고 otherwise를 선택하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은 놓칠 것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죠. 버스를, 코트를 입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은 감기에 걸릴 것입니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퇴계서는 잘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 가정법 문장입니다. 뭔가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발생될지도 모른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또 써줄 수 있겠습니다. 가정법 문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가끔씩 otherwise로 정답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요 동사는 아닌데요. 다른 동사로 otherwise하고 어울리는 동사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otherwise가 제외하고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언급한 거를 제외하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은 그는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좋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다음에 문장 부사로 otherwise 또쓸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저는 들을 수 있습니다. 먼 거리에 서 들려오는 소리를, 교통의 어떤 소음을, 그 외에는 모두 조용합니다. 그 외에는 이라는 except라는 의미로 써준 겁니다. 자, 그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망쳤습니다. 그외 우수한 작품을 망쳤습니다. 그들의 도착은 활기를 준 거죠. 네, 그 외에 따분한 오후 시간을.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식으로라고 할때 otherwise를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람들, 그리고 담배를 피우거나 다른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body, bodies가 나온 예문입니다. 네, 간단하게 독해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의 3분의 1은 달리 다르게 믿었다 해서 otherwise 다르게. 자, 이와 유사하게 통화 공급의 증가가 가질 것이다. 실질적인 산출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던 그렇지 않던가. 이 weather 같은 경우는 이때는 와랑 같이 짝으로 갑니다. weather가 부사절로 쓰일 때는 와를 같이 이렇게 짝으로 갑니다. weather wa. 이때 와 다음에 otherwise를 써준 거예요. 그렇지 않던. 물론 요거는 시험에서 나온 패턴은 아닙니다. 경찰이 강조했습니다. 트라스코우가 무죄일 거라는 거. 뭐뭐까지, 입증될 때까지. 여기서는 until과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이제 뭐 달리 정도로 해석해도 되겠고요. 달리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될 것으로 강조한다. 자, 그 다음에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비록 even if, 비록 정부가 다르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설득하고자 노력을 해주세요. 그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otherwise가 in a different way로 써준 겁니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탈 어휘 문제. 그렇지 않으면 고객, 특히 바이어는 심각하게 현혹될 수가 있다. 건물의 검사가 결함을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은 간과될지도 모르는, 토익에서는 나오는 패턴은 아니고요. 이렇게 가정법하고도 쓸 수가 있다. Might have PP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일어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간과될지도 모르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Otherwise가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로 써준 겁니다. 일종의 조건의 의미로 써준 거예요. If not so,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I'm glad, 저는 기뻤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얘기해서요. 그 쇼에 대해서, 그 쇼가 취소된 사항을 알려줘서 기쁩니다. About 뒤에 이렇게 묶여지는 형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행을 갔었을 것입니다. 내내 어디까지? Glasgow까지. Hot day. For nothing 하면 hot day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가정법 문장과 otherwise 같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섹션 참고는 뭐뭐에 관한 것입니다. 1985년 회사법에 관한 것입니다. 달리 명시된 바가 없으면, 요거는 시험에서 나온 패턴이고요. Unless, otherwise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톱 저어주세요. 소스를 언제까지? 식힐 때까지, 식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럼피,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보통은 마침표 찍어주고 처음에 otherwise 이렇게 써준다고 했습니다. 명령문,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자, 그녀는 rant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혹은 rave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rant 하면 호언장담하다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언급한 거 외에는 make a spectacle of 하면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not에 걸린 겁니다. 각각의 동사가 다 not에 걸린 형태입니다. 자, 그녀는 must have pp 하면 뭐뭐 임에 틀림이 없다. 과거 사실에 확신을 나타낼 때 써줍니다. 열차를 놓쳤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지금쯤 이곳에 도착했을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가정법 문장과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이게 would의 줄임 표현이니까요. 중요한 어떠한 것도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가정법이죠. would have pp 전화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할 수도 있었던 그 사실을 나타내 줄 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토익에서 나온 패턴이죠. unless, otherwise 이렇게 짝입니다. 그래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다면 필드는 모든 항목은 최대 길이가 20자입니다. 자, including 전치사 뭣뭣을 포함해서 콜론과 square bracket 대괄호를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당신은 타이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뭐뭐 해야 된다라는 표현 should에서 otherwise 이렇게 짝입니다. 뭐뭐 해야 된다. 명령문, 그 다음에 must, have to 이런 표현 뒤에 otherwise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파트 6에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여기까지 otherwise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예문은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서 나온 패턴입니다. 초창기에 otherwise가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출제가 되었고요. 그렇지 않다면, 예. 그래서 요거는 딱 한 번 나왔던 패턴입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세미콜론과 함께 otherwise.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otherwise PP 형태로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패턴입니다. unless 다음에 otherwise 선택하는 거. 그리고 뒤에 보면은 대략 10년 후에 또 출제가 되었고요. unless 다음에 PP 형태의 출제가 되었고요. 다음에 또 3년 후에 unless 다음에 PP 형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두 번 출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otherwise 달리하다. 그 다음에 요게 좀 어려웠습니다. 2010년도에 달리 그 외에 현대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그 외에 현대적인
이런 식으로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indicate 다음에 otherwise 예, 달리 예, 나타내다 보여주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예, 2011년도에 이때 한번 또 나왔네요. 2011년도에 또 두 번 나왔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not 하면은 otherwise 요게 짝입니다. 예, not 하면은 otherwise, not 하면은 otherwise 선택 보기에 otherwise 있으면은 정답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not 하면은 정답으로 나오는 게요. 정답으로 나오는 어휘가 otherwise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necessarily 부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entirel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entirely는 completely의 의미로 써준 겁니다. 예, 명령문 다음에 otherwise 선택을 해주는 패턴입니다. 이때부터 파트 6에서 otherwise가 정답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명령문 다음에 예, 대략 1년 후네요. 그 다음에 예, 뭐뭐 해야 된다라는 표현 다음에 otherwise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예요. 명령문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당신 뭐뭐 할 것이다. 수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뭐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not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 not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suggest 같은 경우도 예, 요거랑 비슷하죠. indicate 동사 다음에 otherwise, suggest 동사 다음에 달리 제안하다, 달리 보여주, 달리 행동하다 이런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평범할 행사가 기억이 남을 행사가 되었다. otherwise가 정답입니다. 요 패턴하고 그 다음에 요 패턴이 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표시한 요 패턴으로 정답으로 나올 때는요, 그 요 형용사와 비교할 수 있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예, 요 형용사와 비교할 수 있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럴 때 otherwise를 정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체할 비교가 되는 형용사로는요, modern의 비교가 되는 형용사로 history가 나왔고요, ordinary와 비교할 수 있는 형용사로 memorable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올 때 otherwise가 정답이 됩니다. 이때 오답으로는 헷갈릴만한 게 뭐가 나오냐면요, instead가 오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instead가 오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otherwise 패턴 한번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시험, 내일 시험 잘 시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족보 자료 2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